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부천 대장신도시와 홍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정해 사업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르면 2031년에 개통할 수 있다는 소식에 지역사회는 일단 반기고 있는데요. 사업 방식과 요금 방식이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대장 홍대에서는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부천시와 서울 양천구를 지나 강서구와 고양시 덕은구, 서울 마포구와 홍대 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큰 비용 때문에 국토부는 민간 투자 방식을 고민해왔는데 결국 중수익, 중위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방식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BTO와 BTL 혼합 방식입니다. 민간이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후 민간이 일정 기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과 민간이 정부에게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방식을 선택해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중 토지 보상비와 절반의 공사비 등 약 9,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철도와 역세권을 동시에 개발해 사업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과 수입을 환수해 요금 인하 등 이용자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대장 홍대선은 또 민자 철도 사업 최초로 이용거리 비례 요금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본 요금에 별도 요금을 정액으로 부과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별도 요금을 1km 구간마다 60원씩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9km 구간을 이동할 경우 400원 더 저렴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인천 쪽 철도 노선과 연결할 경우 사업자 간 요금 방식이 달라 요금이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서쪽 구간의 그 다른 도시 철도들과의 접속을 위해서라도 이제 아마 연장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사업 시행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신분당선과 같은 여러 시행 사업자가 한 노선에 관련이 되는 그런 복잡한 사업 구조가 돼서 상승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죠. 부천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대장 홍대선 사업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천시가 부담하는 7호선 운영 적자가 해마다 100억 원 이상씩 쌓여가고 있어 향후 부천시가 광역철도 운영 부담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